그날 오후 작품 활동을 하지 않을 때면 끊임없이 움직여야 몸과 마음이 편하다는 배우 박영로. 그럴 땐 집 근처 산을 찾는 것이 중요한 하루 일과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산을 오를 때도 본인만의 순서가 있다고요? 먼저 산속 헬스장에서 몸을 좀 풀어줍니다. 하하, 익숙한 듯 너무나도 편안하게 들어올리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도대체 몇 개나 하시는 거예요? 이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우, 그래? 괜찮으세요? 아니, 이제 가벼우니까. 10kg짜리니까. 10kg, 20kg인데. 아직 총각이니까. 20kg짜리 역기로 가볍게 몸을 풀더니 좀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발성 연습까지 하더니 아예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이렇게 복식 호흡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배우 박영록의 체력 단련 비법. 그런데 요즘에 산에 오를 때면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또 있답니다. 흘러간 등구름 바람에 가고 취한 김에 부르는 노래 끝도 없는 인생의 노래 뜨거운 눈물 사나이 눈물. 와, 이 노래는 이제 연습이 부족해서 많이 중간에 틀렸습니다. 연기자로서 항상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외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으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이 갑자기 연락 왔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네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일이 없을 때는 준비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네.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다듬고 또 촬영할 때 또 버틸 수 있는 그런 체력을 다져놔야지만 되고 기회가 왔을 때 또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시간 날 때는 뭐 운동하고 준비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기회에 대비해 늘 마부작침의 자세로 준비하고 있다는 배우 박영로. 며칠 후 기다리는 연락이 있는지 하루 종일 휴대폰만 바라보는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 입금됐네. 뭐가 입금됐다는 거예요? 저 며칠 전에 알바한 거, 네, 예, 입금됐는데요. 아, 오늘도 풍물시장을 찾았군요. 혹시나 본인의 물건이 나온 게 있는지 구석구석 매 눈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 특별히 찾는 물건이 있나요? 사장님, 예. 혹시 여기 뭐 대본 같은 거 나온 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직은. 아, 예, 그래요? 예, 혹시 만약이라도 예. 그런 또 예. 책이 나오면 저한테 파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유, 이런 별 소득 없이 눈도장만 찍고 나왔는데요. 그는 언제부터 시장을 찾은 걸까요? 어느 날 저기 제 지인으로부터 네. 사진이 하나 왔어요. 네. 그게 이제 바로 이 사진인데. 사업 실패로 살던 집을 처분하고 물류창고에 짐을 보관해뒀다는 박영록 씨. 형편이 어려워 보관료를 못 냈고 물건들이 시장에 팔려나온 거죠. 그때 시간이 저녁 시간이라 내가 올 수가 없어서 그 다음날 바로 일찍 왔는데
사진이 벌써 팔리고 없는 거예요. 대본서부터 제가 쓰던 뭐 소도구서부터 그림 다 나오고 없어요. 옛날 그 추억이 다 사라지는 듯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나와서 제 물건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매번 시장에 나올 때마다 배우 박영록을 증명하는 물건들을 필사적으로 찾는다는데요. 회장님, 선생님 제 거 물건 나온 거 있어요? 네, 조금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야, 웬일이래? 어디? 오!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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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제 물건이 많네요. 네. 비디오로 가져오면서 사진까지 가져왔더라고. 아, 예, 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박영록 씨 같은데, 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구입을 갖다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 말로는 잔교라고 그러는 것이고, 우리나라 잔협인데, 마지막 협객이라는 제목이에요. 무명 생활에 지쳐있던 그가 돌파구로 선택한 곳은 일본. 당시 일본 영화에서 보여준 이미지가 야인시대 캐스팅까지 이어진 거라는데요. 제가 출연한 작품입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온 주인한테 다시 가네. 예, 예, 예. 이게 담임 보람이 있네요, 제가. 예. 이야, 정말 참.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게 참. 아이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예, 예. 사라질 뻔한 배우 박영록의 소중한 기록을 또 하나 발견한 소감은요? 이 가슴이 아주 그냥 뿌듯합니다. 아. 저의 한참 이제 연기 생활을 하기 위한 도약을 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시기에 자료들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죠. 아. 그날 오후 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박영록 씨가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되찾은 물건을 정리하고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건데요. 이렇게 틈만 나면 발품을 판 덕분인지 그간 꽤 소득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꺼내는 건 뭔가요? 이것도 이번에 이제 청계천에서 찾은 건데요. 예, 다행히 이게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인데 제가 아, 이것도 뭐 앨범이네요? 예, 예. 우리 야인시대 찍을 때 다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이건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저만 가지고 있는 보물 같은 사진인데 이걸 찾게 돼가지고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배우 박영록의 보물 제1호 드라마 야인시대 사진첩을 되찾은 순간은 아직도 꿈만 같다는데요. 이 작품을 인해서 이제 비로소 여러분에게 연기자라는 것을 이제 알려지게 된 작품이다 보니까 아. 예, 무엇보다 이제 소중한 작품이죠. 며칠 후 한적한 어느 시골 마을에서 박영록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디인가요? 여기가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네. 7살 반년 여기 살았었던 곳이에요. 고향은 어쩐 일로 찾은 건지 박영록 씨를 따라가 봤습니다. 아, 설을 앞두고 성묘를 온 거군요. 이내 어느 묘 앞에 자리를 잡는데요. 아, 이게 누구 묘예요? 예, 저희 아버님. 뭐 저희 연기 생활 잘하는 거를 못 보시고 돌아가시죠. 배우의 길을 선택한 박영록을 늘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아버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로 상경했지만 그동안 오랜 무명 시절을 겪으며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었답니다. 늘 죄송함이 앞선다는 아들. 야인시대에 나온 거 보고 돌아가셨으면 그래도 좀 제가 좀 덜 죄송하겠죠. 항상 이제 저 보면은 짐 사들고 내려와라. 뭐 걱정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려운 연기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아버지하고는 뭐 살갑게 지낸 적이 별로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제가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의 입장을 좀 이해가 되네요. 자식은 효도하려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무거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발길을 돌립니다.